어머니께서도 그쪽 어머니 만나서 잘 정리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고, 은지 아빠도 도련님 만나서 잘 설득했다고 하지만, 정작 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될까 싶어서요. 쉽지는 않겠지. 둘다 힘들겠지. 그치만 걔네 둘은 인연이 아니야. 더 이상 만나서도 안될 사이고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헤어지라는 게 너무 모진 말 같아서요. 저는 은지 아빠하고 헤어져 살러 가면 죽고 싶을 것 같거든요. 나도 내 아들이 처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데 옆에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니? 세월이 약이랬으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시간 가면 잊혀지겠지. 상처도 아물 테고. 너 행여라도 현수 안 됐다고 현수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네. 너 먼저 들어가. 고모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교대할게. 아니에요. 교대하고 같이 들어가요, 어머니. 저 김치도 떨어졌는데 가서 김장김치 좀 가져와도 되죠? 수인아, 아직도 내 음성 메시지 확인 못한 거야? 아,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집에 전화도 못 하겠고, 너무 걱정된다. 제발 이 메시지 확인하는 대로 나한테 연락 좀 해줘. 현수 씨! 한수인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아버지와 저녁 약속 있다고 나간 애가 아버지 만나지도 않고, 휴대폰 전화는 꺼져 있고,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아무 생각도 안 났어. 휴대폰 꺼져 있다는 생각도 못 했어. 그냥 현수 씨 보고 싶다, 봐야겠다. 그런 생각만으로 달려왔어.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현수 씨, 공항에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?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라는 말. 나 현수 씨 놓치고 싶지 않아. 현수 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. 한 작가. 작가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에요? 엄마. 그래도 나는 그동안 한 작가 만나면서 참안 됐구나, 가엾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. 뱃속의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아요? 엄마, 저랑 얘기해요. 수윤아, 넌 그만 집에 가. 한 작가 때문에 나는 우리 현수랑 모자지간 인연까지 끊게 생겼어요. 한 작가 혼자 행복하자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? 죄송합니다. 죄송이고 뭐고? 내 아들 망칠 생각하지 말고 뉴질랜드로 가든가 회사를 그만두든가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줘요.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. 나는 이제 너랑 말할 기운도 없어. 너 이렇게 한 작가랑 계속 만나고 다닐 거면 내 눈앞에 띄지 마. 나너 없는 셈칠 테니까. 어머니 어떻게 도련님, 어머니 화 많이 나셨나 봐요. 얼른 들어가서 어머니 화 좀 풀어드리세요. 예? 현수 씨 얼른 들어가.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. 그래요, 도련님. 그래. 오늘 아무래도 혼자 가야겠다. 조심해서 가. 우리 일은 내일 얘기하자. 너, 엄마 이거 마지막 건 거야. 한 작가랑 헤어지든지 아니면 엄마랑 인연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. 엄마. 현수야, 포기해. 엄마 입에서 더한 얘기 나올 수 있어. 아무리 반대하셔도 소용없어요. 저 수인이 포기 못합니다. 그래? 그래, 좋아. 그럼 네 맘대로 해. 어머니, 도련님 왜 그래요? 어머니한테
그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빌어야지. 거기서 그러면 나쁜. 어떻게 애미 속을 이렇게, 내가 왜 반대를 하는지 내 속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. 어머니 그만하세요. 제발 참으세요. 예? 너도 들었잖아. 지금 현수 쟤 이제 내 아들 아니야. 내 아들 현수 아니야. 어머니, 어머니. 자,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. 나 엄마라고 부를 것도 없고, 사랑하는 순정씨가 뭐 어쩌고 이딴 소리도 할 거 없고, 나 너 죽든 살든 상관 안 할 테니까 내 눈앞에 띄지 마. 도련님 빨리 잘못했다고 하세요. 빨리요. 아니요,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. 당분간 제가 집을 나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아니, 이건 뭐 하는 짓이냐? 할아버지,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? 엄마도 저 보실 때마다 힘드시고, 저도 그런 엄마 볼 때마다 괴롭고, 당분간 서로를 위해서라도 떨어져 있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. 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오빠 진짜 왜 이래? 이런다고 해결나? 지수 너 걔 붙잡지 마. 엄마 괜찮으니까 너 얼굴 출근해. 죽 좀 끓였어. 이거 좀 드세요. 응? 알았어. 알았으니까 얼른 출근해. 엄마가 알아서 먹을게. 네. 엄마는 좀 어떠냐? 그냥 좀 쉬고 싶으신 모양이에요. 어, 그래. 어, 그래, 수연아. 어떻게 된 거야? 여기서 잔 거야? 아, 일하려고 일찍 나왔어. 거짓말. 며칠 동안만이라도 엄마랑 떨어져 있으려고. 어쩔 수 없었어. 내 얼굴 볼 때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. 그래서 당분간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싶었어. 아,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이런 식으로 짐 싸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. 어차피 엄마가 받아들이셔야 할 일이고, 계속 미룬다고 될 일 아니야.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싶어.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. 정말 어머니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? 현수 씨,